좀 밀어보겠습니다. 자. 아이고, 운전자가 쓸데없는 소리 한다면 타고 싶어도 탈 수가 없어요. 카니발에 올려져 있는 멀티시트 소개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. 오래 기다리셨습니다. 심플합니다. 카니발인데 멀티시트 얘만 딱 올려져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바닥 마감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다른 업체에다가 해가지고 오셨고 전기 작업도 다른 업체에서 다 해가지고 왔는데 전기는 조금 업그레이드 정도만 도와드렸습니다. 엄청납니다. 한번 보십시오. 아이고 좁아라 이러면은 이만큼 막 밀어붙으면 됩니다. 스타렉스 스타리 아닙니다. 카니발입니다. 운전자가 쓸데없는 소리 한다 막 타고 싶어도 탈 수가 없어요. 이렇게 넓게 쓸 수가 있는 게 멀티시트의 장점입니다. 반대로 업무용으로 쓸 때 밑에 레버를 당겨두시고 앞으로 쫙 쭉쭉 갑니다. 이야 공간이 이만큼 나옵니다.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카니발입니다. 믿기십니까? 짐 엄청나게 실을 수 있습니다. 편안히 기대가지고 경치 감상해도 될 정도예요. 이만큼 레일 연장을 했고 멀티시트가 요 레일에 올려져가 있기 때문에 일반 카니발보다는 요만큼 레일이 더 길어져가 있다라는 거. 캠핑장까지 잘 도착을 했다. 캠핑카로 변신을 해야죠. 정말 쉽습니다. 멀티시트는요 각 관제관제마다 다 움직거리기 때문에 끈잡아 당겨주시고 딱 끈잡아 당겨주시고 딱 헤드레스트 떼고 딱 끈잡아당겨주시고 탕 끈잡아당겨주시고 탕 끈잡아당겨주시고 탕 끝났습니다. 10초만 투자하시면 바로 잘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. 아이고 좋네. 한 명은 충분히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오죠. 두 명 카니발에 멀티시트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두 명 자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멀티시트를 그냥 이렇게 평탄화시키고 운행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. 평상시에 그냥 일한다고 이렇게 운전을 열심히 하다가 노곤노곤하면 잠이 오지 않습니까? 꾸벅꾸벅 이러면 큰 사고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딱 차를 세워놓고요. 잠 안 깨게. 잠 깨면 안 되니까 이 기회가 잘 없거든요. 이렇게 바로 잘 수가 있어요. 즉 운행 중에 얘가 시트로 되어 있을 때는 사람이 타 있을 때 넓은 공간을 확보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갈 수 있다는 거. 시트를 앞쪽으로 쫙 당겨버리면 많은 짐을 실어서 다닐 수 있다는 거. 경치 좋은 캠핑장이나 이런 데 왔다라고 했을 때 평탄화시키면 차박도 가능하니까 두 명 정도는 충분히 잘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라는 거. 운행 중에 잠이 너무 온다 그러면 넘어와서 바로 콕 하고 잘 수 있다는 거. 한 파츠, 두 파츠, 세 파츠 이렇게 나눠져가 있는데요. 각 관절관절마다 각도 조절됩니다. 끈잡아 당겨주시고 원하는 각도에 그냥 이렇게 놓고 끈 탁 놔버리면 탁 고정이 됩니다. 뒷보기 할 수가 있습니다. 앞보기 해야 되겠다 싶으면 끈잡아 당겨주시고 똥 놓으면 됩니다. 각도가 좀 높다. 끈잡아 당겨주시고 한 요 정도 나 좋다 이러면 탁 놓으면 됩니다. 탁 고정. 딱 기대가지고 이래 있으면 됩니다. 멀티시트는 앞보기 뒷보기 다 가능합니다. 제 구독자님들은 여기에서 또 의문이 들 겁니다. 야 너의 멀티시트는 뒤쪽 트렁크까지 돌출이 되잖아. 카니발은 돼? 안 돼? 보여드릴게요. 스타렉스든 스타리아는 뒤에서도 레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카니발은 앞에 밖에 없어요. 살짝 각도를 올려주고 레버 당기 쉽게 해놓고요. 쭉 밀어보겠습니다. 자 이만큼 나왔습니다.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3세대 카니발로 만든 캠핑카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. 스타렉스 스타리 아닙니다. 조금 돌출돼요. 이렇게 딱 봐도 제가 무겁게 보이겠지만 아무 문제 없습니다. 왜? 스토퍼 기능을 장착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. 순정 카니발은 시트 돌출이 안 되고 레일 연장을 조금이라도 한 차는 레일 연장한 길이만큼 늘어날 수는 있다라는 거.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공간이 마련이 돼가 있기 때문에 뭐 함을 따로 제작은 안 하더라도 이렇게 전기시설을 넣을 수 있다라는 거. 처음에 고객님 오셨을 때 이런 전기작업이나 바닥 트림 작업은 기본적으로 돼가 온 차량인데 배터리는 사용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작다라고 해서 저희가 배터리 용량을 600짜리로 해가 좀 증설을 해드렸어요. 기존 메인 컨트롤 패널이라든지 스위치들은 이쪽에 다 포진이 돼가 있었는데 크게 건들진 않았습니다. 괜히 이것도 건드렸다가 뭐 비용만 더 많이 들어가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작동이 잘 되면 비용을 조금 절감하시라.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제일 중요한 거 금액 얼마냐.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이 멀티시트만 해도 보시다시피 기능적으로는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카니발인데 멀티시트만 하고 싶다. 구조 변경비 포함해서 320만원이면 정말 심플한 차박 캠핑카를 카니발로도 만들 수가 있고 만약 나는 전기 작업들을 새로 다 해야 되겠어. 그럼 이제 추가 옵션이 들어가는 거예요. 전기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를 200 넣느냐 300, 400 넣느냐에 따라서 견적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직접 이제 오시면 우리 고객님 컨셉에 맞게끔 제약 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 인버터 주행 충전 이런 게 기본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? 그럼 전기 작업 비용 해가지고 한 400에서 한 500 요 사이 왔다 갔다 하지 않나 싶습니다. 즉 320 플러스 뭐 4,500 하면은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한 800 정도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어요. 올류 카니발, 더뉴 카니발, 4세대 카니발은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안 되는 차종 1세대 그랜드 카니발 안 되고요. 카이 리무진
리무진 장착이 안 됩니다. 왜냐하면은 그 두 차종에 대해서 이 시트가 승인을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요거는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위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를 받을 거고요. 긴 영상 끝까지 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. 오늘 하루는 분명히 어제보다 나은 하루가 되실 겁니다. 감사합니다. 이 정화조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? 뭐 일단은 냄새도 안 나고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해서 좋은 것 같아요. 정화조 팔려면 땅 파고 하는데 400 들거든요. 비싸지도 않고 딱 좋은 것 같아요.